경남에서는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천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쉼터인 하천변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경남에서 이번 폭우로 하천변 등 약 240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폭우에 불안한 지하차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지하차도가 있는 창원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집중호우에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8일 오후 기준 벼가 물에 잠기거나 사과나무가 쓰러지는 등 20여 개 농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이번 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남에서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남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민 1,100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피해 있는데요. 주민들은 혹시나 집 뒷산이라도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사는 강경자 어르신에게 3년 전 여름은 끔찍합니다. 집 바로 옆에 있던 전신주 크기의 나무가 폭우에 쓰러졌던 건데 가까스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옆집에서는 집채만한 바위가 덮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비만 오면 주민들은 마을회관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벌써 사흘째입니다. 집에 걱정되지. 산 밑에 다 있으니까 나무들도 요 뒤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오그지가지고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이른바 쭉 늘어지가지고 방금 넘어올 것 같지만 그러고 여러 산 밑에가 돼갖고 많이 위험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주민들은 이번 폭우로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장복산 바로 아래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예전에도 물날 일을 겪었던 곳. 몸은 안전하게 있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살아온 보금자리가 더 걱정입니다. 내 집 편안한 내 집을 놔놓고 경로당에 와서 물론 이런 경로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집 놔놓고 맨날 나와서 이런다는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 주민 대피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민입니다. 18일 오후 4시 기준 820세대 1,100여 명이 넘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둔치공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이 빠르게 범람해 사고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절대 하천가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하천입니다. 평소엔 사람 발목을 겨우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지만 지금처럼 많은 비가 내릴 때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토사와 함께 흙탕물이 매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이제 비를 맞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계속 순차가 돌면서 내려가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창원의 다른 하천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복개 수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평소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하천변도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순식간에 위험한 장소로 돌변합니다. 하천은 수심이 얕고 폭도 좁아 유입되는 물이 조금만 늘어도 빠르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위험해지는 만큼 사전에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절대 하천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대피를 못하고 고립됐다면 119에 신고해 인명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에서 먼저 연락이 가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가능하고 혹여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가서 인명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8일 오후 기준 경남 지역에서는 둔치공원과 하천변 등 24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0명이 넘는 시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남에서 지하차도가 가장 많은 창원은 안전할까요? 지역의 지하차도 상황을 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창원의 한 지하차도. 당시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승용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지하차도 입구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과 전광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운전자들은 비만 오면 지하차도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저도 항상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지하도 이용하는 사람인데 안전요원들이 안 계셔도 저는 아침 출근 때 안전한 도로를 돌아서 출근했습니다. 하천 옆으로 입구가 있는 한 지하차도입니다. 이곳의 집중호우 대비 태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밖에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지만 배수 펌프가 작동돼 도로에는 물웅덩이 없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하천물이 범람하면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는 곳인 만큼 지자체도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천과 내동천 등 하천 주변 지하차도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CCTV로 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에 30cm 정도 물이 차면 원격으로 차단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마트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창원 전체 18곳 중 7곳에 불과합니다. 지대가 높거나 자연 배수가 잘 돼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수위계를 달아서 자동차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하차도에 물이 유입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모니터링이나 이런 보수 보강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창원시는 당분간 추가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장마철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18일 정오까지 경남 도내 20여 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에서는 벼와 장미, 블루베리 8개 농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밀양에서는 1개 사과 농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있었고 산천군에선 사과와 복숭아가 떨어지는 등 모두 8개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산청에 있는 깻잎과 고추 등 2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농가와 배수장 등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이날 기준 파손 4동, 도복 0.13헥타르, 낙과 3.2헥타르로 피해 상황을 집계했습니다. 비가 잦아들수록 산사태 발생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입니다. 네, 큰 비가 지난 후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비가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드는데 일반적으로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반이 급격히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큰 비가 지나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를 잘 알아둬야 될 텐데 어떤 현상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친다든지 평소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뭐 산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만큼 중요한 것이 대비와 대피 요령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칙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평상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수평 방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나서야 이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아카시아 나무나 그 사시나무 같은 뿌리가 약한 나무를 피하고 나구송과 같은 뿌리가 깊고 넓게 뻗는 나무를 식재하고요. 또한 나무가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벌채를 해서 나무의 뿌리가 넓게 뻗도록 이런 그 대책들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원에서 쓰러진 나무에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A씨가 17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조경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당시 공원에서 가지 정리 작업하다 쓰러진 나무에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5시 반쯤 김해 부산 김해 경전철 박물관역 앞 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를 본 운전자가 곧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엔진룸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연료 필터를 수리하고 가던 길이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섬유 원단 가공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다림질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쯤 양산시의 한 섬유 원단 가공업체에서 70대 A씨가 원통과 롤러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설비에 끼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옆에 있던 노동자가 비명을 듣고 급히 기계 작동을 멈췄지만 A씨는 이미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범죄 분석 결과 범죄 검거 건수가 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800여 건의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마약류 투약과 양귀비와 대마 등 밀경작 114건, 81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제3회 전국 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 사범 41명을 적발해 4명이 구속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남해 해역의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김해시와 창녕군이 농지 처분 의무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창녕 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당시 김해 진례면에 논 6,000제곱미터와 창녕군 창녕읍에 논 2,000제곱미터 등 경남과 전북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 형식으로 대리 경작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해 씨는 농지 처분 의무와 별개로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